저는 블루동에서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는 임금경입니다. 기타 동아리 이름은요, 세시뽕이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6시 반에 이렇게 전입빌딩에서 모여서 저희 정말 좋아하는 기타를 배우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세시뽕 동아리 회원들은 여기 동구 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시봉은 70년대에 기타 연주로서 정말 유명했던 명동에 세시봉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을 따서 저희가 세시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물론 기타 실력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어우러지면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공해 주신 제일 전입 빌딩이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저희 그 5.18 시대 정말 역사적인 장소인데 막상 이렇게 리모델링 한 뒤로 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각각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전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지쳐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저희 세시봉처럼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조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